하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호들갑을 떨고 죽게 되었다고 막 주무시는 예수님 깨우고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8장에서만 봐도 문둥병, 부치병이죠.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셨고, 또 중풍병도 멀리서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오면 귀신 다 쫓아내주시고, 병자들 오면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얘기들을 우리 8장에서 지금 8장만 해도 이걸 다 공부해 왔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는데도 또 자기들이 타고 가는 배에 풍랑이니까 금방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갔는지 믿음은 다 없어지고 금방 죽게 되었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말씀 듣는데 막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막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계신 것 같고, 든든하고 평안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또 조금만 인생의 풍랑이 몰려오면 어때요? 이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냥 다 없어지고, 금방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이죠. 오늘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풍랑 앞에서 그냥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꾸짖으십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지만 믿음 없음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또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꾸중 듣는 사람이 아니고 이 앞에 나오는 백부장, 그죠? 처럼 이 믿음 때문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했죠? 네가 믿은 대로 된다 그랬어. 믿은 대로. 이런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배를 탔죠.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세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그 의미가 뭔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어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배를 탔어요. 저쪽으로 가시려고. 자, 배를 타시자마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쪽에 가서 주무셨어요. 자, 그런데 배가 이제 가다가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큰 풍랑이 몰아닥쳤어요. 23절 한번 봅니다. 23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자, 배의 오름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라는 건 물결, 파도 그런 거죠. 그냥 파도가 막 몰아쳤죠. 제가 이 조그만 고깃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섬에 간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이제 봉사활동 하고 우리 수련회도 하려고 저기 안면도 옆에 그 조그만 섬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배 타고 가는데 그 여객선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가는데 놓쳐가지고 조금 이제 놓친 몇 명은 그 어떻게 가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동네 고깃배가 있더라고. 고깃배를 탔어요. 그 좀 돈 주면 태워주고 거기까지 데려다 준다 그러더라고요. 고깃배를 탔는데 파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날. 그날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뭐 휘몰아치는 파도도 아니고 그냥 물결이 이렇게 하는데 배가 막 이렇게 어부들은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거기 평생 산 사람들 배 타고
배가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예? 그때 한번 처음으로 경험해 봤어요. 그 바다의 두려움을. 자, 오늘 그런데 여기 이제 이 큰 돌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노래는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죠, 바다 전문가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포에 떨 정도면 지금 어마어마한 이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바람과 물결이. 성경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 정도입니다. 배가 물결에 확 쳐가지고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나다니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그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배에는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8장 그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을 물질로 후원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여인들도 같이 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사역할 때에 매일매일 사역을 하니까 누가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어디 가서 숙박, 한 숙박비 들죠? 하루 세 끼 먹어야 식사비 들죠? 최소한도 13명이에요. 매일 다니는 사람이. 그럼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예수님 무슨 하늘에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막 돈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은혜 받은 여인들이 자기 사제를 털어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이 공적인 사역을 다 후원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물론 거기 막달라 마리아 되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8장에 보면 함께 나오기 때문에 함께 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는 예수님도 타셨고 열두 제자도 타셨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돕고 있던 여인들도 탄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 예? 믿음의 사람들이 탔어요. 그럼 그 배가 당연히 잔잔하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닥친 겁니다. 그날 뭐 바람이 불었거나 뭐 이랬으면 배가 안 떴겠죠. 잔잔한 가운데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가끔 나타난다 그래요. 불규칙하게. 산에서 이제 그 협곡을 따라서 제가 뭐 거기 직접은 안 가봤기 때문에 그냥 글을 통해서만 저는 이제 알게 되는데 협곡에서 그냥 찬바람이 쫙 내려오면은 갈릴리 바다 위에 더운 바람이 수면에 있다가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꽉 부닥게 뭐가 일어나요?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일어나죠. 바다가. 예? 대기가 부족해가지고 물결이 확 갑자기 뒤집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에. 자, 배가 뒤집히게 생겨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예수님도 타셨고 열두 제자도 탔고 또 예수님을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돕고 있는 여인들이 탄 배에 이게 잔잔하게 하나님 가게 하셔야지 저기 가려는 그걸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그 헌신적인 여인들이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던 타고 가던 배도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인생의 배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풍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달았는데 자신들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테스트해 보니까 그 믿음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해. 금방 막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시냐고 와서 막 두려움에 떠는 믿음의 현주소. 때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큰 고통에 가보지 않고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자기의 믿음 굉장히 좋은지 아는데 인생이 조금만 풍랑이 와도 가라앉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걸 많이 봤지만 이 대자연의 엄청난 힘, 우리 이제 신학에서는 이런 파도나 지진, 화산 이런 것들을 자연의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정론을 공부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에 왜 도덕적인 악이 존재하는가, 왜 자연의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자, 이 파도 이 파도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잔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이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어요. 풍랑이 안 일어났다면 체험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체험하고 자기들의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욱더 진보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 현주소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없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려고 풍랑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도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뭔가 나에게 이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 안에 그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론을 다루면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고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마다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염려가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곧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 늘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파도로 일게 해요. 파도 앞에 굴복하지 말고 파도를 타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파도 위를 날아다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윈드서퍼들 있잖아요. 윈드서퍼들. 예? 윈드 딱 그 파도가 치는데 거기서 나무대기 하나 띄워놓고 그 중심을 딱 잡. 유능한 윈드서퍼는 어때요? 막 슉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만 찾아다녀요? 파도가 센 데만 찾아다녀요. 파도가 약한 데는 재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파도가 없어도 그냥 폭 쓰러지죠. 거기 못 올라가죠. 중심도 못 잡고. 그런데 그 파도가 센 데만 찾아다니는 게 세계에서. 그래 거기에 딱 띄워놓고 그냥 탁 타면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파도를 즐겨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파도도 타고 예?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달리는 정말 영적인 윈드서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파도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어요. 자, 배가 이제 막 파손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어부들이. 그 사람들 평생 어려서부터 거기서 어부하던 고기 잡아먹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이건 뭐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는 파도가 막 몰려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에? 딱 보니까 저쪽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아니 주무시고 계세요. 이 파도가 쳐서 사람들이 아우성이고 배가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딱 주무시고 계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딱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는 거 보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 찾아가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5절 시작. 우리가 죽겠나이다. 에? 주님 막 예수님을 깨우시면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죽게 됐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호들갑을 떠니까 예수님께서 깨셨습니다. 이제. 아니 뭔 일이냐? 그러고 예수님께서 깨셨어요. 깨셔가지고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꾸짖으셨다래. 꾸짖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데, 하나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실존적인 메시지예요. 자, 우선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마치 악을 행한 사람을 꾸짖으시고 악을 행하고 있는 사탄과 귀신들을 꾸짖으신 것처럼 이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바다와 풍랑을 꾸짖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바다는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풍랑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악한 것, 이걸 우리가 자연의 악이라는다 그랬죠. 신학에서는 자연의 악, 사악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창조 세계, 우리 이제 학교에 가면 자연이라고 배우죠. 이 자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창조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우리의 생명을 노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자연세계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이 자연은 인간에 대해서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예요. 신학적으로 자연의 악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원래 창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뭐 파도가 쳐서 사람을 죽이거나 배를 파손시키고 이런 게 없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저 과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 지구과학자들은 뭐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세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연의 악이 완전한 거예요. 어디 가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진 것이 이 죄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이 대자연은 인간에 대한 이중성을 갖게 됩니다. 이중성.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해 주죠. 이 자연이 뭐 땔감도 있고 석탄도 있고 석유도 있고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공해 주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갑자기 악의 세력이 돼요. 악의 세력이 돼가지고 인간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게 뭐 화산 폭발, 지진, 뭐 쓰나미, 태풍, 홍수 막 이런 것들이죠.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요. 어떤 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십만 명이 죽기도 하고 중국 같은 데서 쓰나미가 한번 저쪽 태국 이쪽 연안 덮쳐가지고 80만 명이 한 번에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악이죠.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뺏어가는 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자연의 폭력적인 사악함, 이게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폭력적인 사악함을 꾸짖으셨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이 자연의 폭력적인 사악함을 다 치유하시고 이 온 세상을 우리가 죄짓기 전에 안전하고 평화가 가득했던 세상으로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줘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굉장한 악의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려운 것들이죠. 자, 그러나 이제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자연과 우주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지금 뭐예요? 이 사악함, 이 폭력적인 힘, 인간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가는 이 폭력적인 힘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 이 파도를 꾸짖었다래. 꾸짖죠. 이 악을 꾸짖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여기 다 만드시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날의 시민권을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 그 시민권 가진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종말론적인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냥 그 사람들은 지금 풍랑을 맞았잖아요. 실존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요, 바다는 항상 악과 어둠의 세력으로 나와요. 이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 모든 인간을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리죠.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홍해 바다,
또 하나님의 이 홍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는 악의 상징으로 바다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어디서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다니엘 공부했잖아요. 바다에서, 예? 바다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짐승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바다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다가 지금 그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들과 이 일을 협력하는 이 여성들을 한 방에 죽여버리려고 위협하고 있잖아요. 한 방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그걸 막으려고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한 번에 죽여가지고 지중해에다 집어넣어버리려고 풍랑을 일으켰어요. 거기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침몰시키려고 어둠의 세력들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바다가 없어요. 수정 같은 수정으로 된 바다가 있지 물로 된 바다가 없습니다.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다음에는 모든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다 심판받고 거기는 그런 세력이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폭풍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인생의 폭풍과 바다도 잔잔하게 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살려달라고 지금 막 와서 애걸 못 가라는 사람이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어부. 그 바다에서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았던 어부예요. 근데 그 지금 부탁을 받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인간적인 직업이. 목수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이 바다의 전문가라고 하는 어부들이 예수님께 목수에게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내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굳이 예수님께 뭐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전문 지식과 경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살아? 내버려둬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어느 날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그냥 주셔요.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면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당황하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라든가 경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왜? 풍랑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때서야 비로소 무릎 꿇고 오늘 제자들처럼 살려주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풍랑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인생의 이 악의 세력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인생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꾸짖어가지고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책망하셔요. 다시 한번 2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셔요.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 예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아니 이렇게 어부들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풍랑이 지금 몰아쳐가지고 예, 막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때려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배 안에 물이 차고 그러는데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예? 그런데 거기서 두려워했다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혼내시는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게 돼.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을 요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이러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그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는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난리치고 있고 배가 막 흔들리는데도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차고 배가 침몰하려고 하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아우성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풍랑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습.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을 바라보면 호들갑을 떨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무섭고 죽을 것 같지요. 막 파도가 몰려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처럼 평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이 혼돈의 세력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잔잔하게 되잖아요. 그걸 정말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홍수가 나도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한번 12장 한번 마지막으로 공부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유대 전역에 왕으로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와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가 열두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하죠. 11장에서 죽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더니 예수님을 이 기독교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고무가 돼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도 체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감옥에다 갖다 가둬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바로 어제 누가 죽었어요? 자기 친구인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어요. 근데 잡혀와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명절이 하루 지나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내일 목 잘려 죽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뭐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려고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왜 야고보는 저기서 죽게 내버려 두고 왜 베드로는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편애하십니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 달라요. 야고보를 향한 뜻은 그 시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에 또 다른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를 구원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일을 다 마친 이후에 베드로도 로마에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죠?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맞춤형으로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봉사하다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모습으로 봉사하다가 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을 비교하면 원망이 들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돈도 많이 주고 저렇게 살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돈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과 길이 달라요. 그 길 중에서 자기가 가는 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으면 하늘나라 가서 궁극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잠깐이에요. 자 베드로는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있대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천사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보초들을 몇 겹으로 네 명씩 세워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천사들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잠자고 있어요.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자냐 말이죠. 내일 죽는데 목 잘려 죽는데
어저께 죽었는데 자기 친구가 똑같은 상황인데 잠을 자요. 이 잠자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면 잠이 안 오겠죠. 에?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 나를 더 쓰시려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죠. 잠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꿀잠을 주세요. 왜 잠을 잘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걱정과 염려가 있는 사람 잠이 올 리가 없어요. 맨날 이 생각하고 저 생각, 저 걱정하다가 밤새고 불면증 걸리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있지만은 기도로 이겨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 풍랑도 여러분 윈드서퍼, 유능한 윈드서퍼처럼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그 파도 위를 날라댕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 가운데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왜 하나님 내 인생에 풍랑을 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선하신 뜻이. 그걸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